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걸 여기 밑으로 내버리면. 흙은 옆으로 패내야지. 끝까지만 연결하면 돼. 쭉 일자로 일단 갔다가 저쪽 뺄게라. 아, 일자로 하겠습니다. 일자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일을 좀 해봤어요? 해봤습니다. 시골에 살았으니까. 네? 일하는 거는 말입니다. 남자, 여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아, 맞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니까 나 뭐라는데 이런 말 안 통하는 거고. 정말 싫어요. 그렇지. 그래, 당연한 거야. 두 번째, 일이라는 거 말입니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요령으로. 네. 네. 힘 주고 단전으로 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라요. 네. 갈 조금 먹이고 일 시키죠. 아, 갈 많이 먹었습니다. 한 달치 갈을 다 먹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밑으로 내리란 말이라요. 밑에서 위로 가면 힘들어요, 더. 그렇죠? 하다가 딱 해도 우리는 이 머리를 알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 또 다시 손을 쓸까. 내가 살아온 정신입니다, 정신. 실질적으로 평균 몸무게 45kg. 내가 뭔 힘으로 하겠습니까? 다 요령으로 하는 거지. 팔에 뭐 물리지 않아요? 뭐 없어요. 저번에 뱀 물리시고 트라우마 같은 거는 안 생기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더 친해졌어요, 뱀하고. 뱀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게 있잖아요. 지랑 나랑. 있잖아요.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는데.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뱀한테 물렸다고 해서. 이게 이쪽으로 살게 내려갑니다. 힘들게 하지 말고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게 더 수월해. 아, 방향이 이렇게 밑에 방향이죠. 응, 이렇게 갖고 밑으로 가는 게 낫지. 이리 바로 내려버리면 되니까. 이 말인지 알죠? 네. 냄새 한번 맡아봐요. 이거는? 이건 근데 칡이 좀 얇은데요? 예, 순놈이에요, 순놈. 아... 이게 암놈도 있고 순놈이 있는데 암놈은 통통하고 부드럽고 순놈은 이렇게 좀 얇으면서 가늘면서 좀 그렇죠. 좀... 그렇죠? 두더지 구린지. 아, 그러네. 재밀 수도 있고 그 두더지일 수도 있지. 이런 일 하고 놔둬야 재밌다. 미안하네. 시도 없애버려가지고. 그 옆에 다 길이 있어요. 다들. 다 길 만들어 놓고 살지. 다들이 그렇게 무식한 애들이 아니라. 자연 같은 거 살고 싶습니다. 가장 행복한 거요. 그 스트레스 안 받고. 네. 덥냐? 아이고, 안 되겠는데. 우리 일본 앞에서. 아. 거기까지 내리고요. 네. 일단 거기까지 내리고 저 입구만 네. 손보고 네. 좀 요쪽 좌쪽으로 흘러내리겠네 보니까. 이처럼. 낫으로. 다 잘라버려. 그렇지. 일 잘하는 게 그거라. 일 요령을 아는 거. 왼손잡이구나. 예. 약간 돌로 이쪽으로 좀 맞고 돌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지? 올라가는 여기도 많이 파야 되는데요. 그렇지. 근데 여기가 더 파야지. 예. 아, 저기도 또 굴이 하나 나오네. 물이 갈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를 더 파야겠지. 완벽하게. 좀 더 하고 싶, 잘 하고 싶고. 예, 잘 하고 싶고. 그러니까 물결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한번 물이 이제 여기로 오기 시작하면 그냥 쭉 와. 쭉. 실시. 어떤 건지 보고서 이제 결정해야 돼. 뭐 이런 체험이겠죠. 6개월? 그 콜라텍 6개월 출신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지. 그 안에. 네, 근데 그 이 춤사위가 다르다니까 선생님. 6개월의 콜라텍이 아니라 타고 태어난 뭔가의 기질. 아, 그건 자연적인 그런 자연적인 거 맞아요. 이적인 게 아니었고 자연적인 그 춤사위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뭐 가족 중에 혹시 연예인 없으신가요? 아버지는 훈장 선생님이셨고 예. 어머니는 뭐 살림만 하셨으니까 뭐 압니까? 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끼가 있었다고 하더라. 아, 아버님이요?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인데
이렇게 낭만한 풍류를 즐기셔 막 해. 그리고 어디 가서는 또 노래도 좀 하고 있지. 부모님은 다 보시면 아주 훌륭한 애들이시죠. 이 정도면 봐줄만 합니까? 스타일이 없으신데도 이 정도도 헤어스타일 가보시면 지금 뭐 길거리 캐스팅 한번 지금 이제 물이 이제 지금 약간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잡으면서 내려가면 돼, 걔를. 그럼 얘가 올라오면 한번 흘러 내려오면 계속 내려온다는 말이거든. 중요하거든. 한번 흘러 내려오는. 그때 천원 주면은 콜라 한 병하고 네. 춤출 수 있었어. 콜라테 나이트 이런 데는 그때 없었어요? 콜라테. 응. 아니 나이트도 있었지. 그렇지만 나는 일찍 출가했는데 그럼 뭐 그 늦게까지 뭐 나이트 다니면서 어찌 노노? 출가한 연도가 있는데 이 사람아. 양만 많아지네. 양만 많으면 예, 물꼬리 튀나. 그렇지. 그렇지. 바짝. 지을 때 조금 힘들었는데 아, 이 퍼내는 게 오늘 많은 거 배워갑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이 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못 보면 다음에 보면 아마 물기 나고 이쪽에 막 물이 막 분성할 텐데. 여기 강한 작물이 아니면 잘 안 자라겠다. 응시하면서 손으로 비비고 돌려서 비비고 머리부터 한번 머리에는 석회석이 생긴대요. 나이가 들고 그 음식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탁 엉겨가지고 역할을 못한대. 영적인 게 감소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회복하는 게 이제 태양염산 같은 거거든요. 자 오른손으로 자, 왼쪽 뺨을 이렇게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눈은 태양을 응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둘, 셋. 태양을 떨어지게 만들고 넷. 그리고 저는 평온한 상태 유지. 다시 왼쪽 뺨으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두 손으로 쭉 밟고 밑으로 내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넷, 아홉, 둘, 찍히고 목 뒤로 가서 목 시선은 항상 보겠습니다. 손 비비고 중지로 목 코 비비기 태양이 떠오르면 아무리 추워도요 몸에 열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비비고 땡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고 손 벌린 상태 넣고 비비기 자 중지에다가 침샘 누르고요 침샘만 미는 자리인데 이제 누르고 자 중지로 코 양쪽 맞고 자 왼쪽 열고 숨 내쉬고 그 자리 숨 들이마시고 맞고 오른쪽 열고 숨 내쉬고 오른쪽
쭉 숨들이 마시고 막고 다시 왼쪽 열고 숨내쉬고 그대로 숨들이 마시고 막고 왼쪽 열고 숨내쉬고 막혀있는 혈들 다 푸는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고 막고 왼쪽 열고 숨내쉬고 그다리 숨들이마시고 막고 왼쪽 열고 숨내쉬고 그다리 숨들이마시고 막고 왼쪽 열고 숨내쉬고 다시 그다리 숨들이마세요.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슴에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춰요. 멈추고 못 참을 때 두드리는 거예요. 가슴에 답답한 엉긴 것들을 다 푸는 거예요. 자, 하나 쭉 들이마시고 멈춘 상태였어요? 네. 근데 우리 짧게 숨이 긴가 보네. 쉽게 숨 들이마시고 눈은 그냥 움직이고 세 개 쳐야 돼요. 자, 자, 한 번 더. 손을 이렇게 들이면서 가슴부터 구석구석을 자극하고요. 이쪽이 유선 쪽이 있어요. 가슴에서 연결된 선, 유선도 같이 비벼줘요. 여기가 아프면은 여기가 유방이 뭉칠 수가 있어요. 석회석 같은 덩어리들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음식에 첨가물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방을 10개 단위로 해갖고 3번 할 거예요. 바닥은 태양을 이렇게 자연의 우주를 받겠다는 거. 바닥에다가 손을 올리고 쭉 끌어올렸다가 이 장기가 움쩍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잠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다시 두드리기. 다시 숨 고르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들? 아우. 네. 다시 좀 들이기. 그럼 우리 뿌리 차크라 그래갖고 네. 우리 그 여성의 성기관이 네. 성기관 그거를 뿌리 차크라라 그래. 뿌리 차크라. 거기에도 독소가 쌓이고 뭉쳐서 뭐 여기도 암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니까 여기도 숨으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코로 숨을 이제 하나 하면서 잡았다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세 세트 할 거예요. 열 번 해갖고 열 번씩 세 번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손 털고 자, 위로 한 번 더 쪽각 펴고 들이마시고 털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털어내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다시 3세트 갑니다. 다시 하나 자궁 하는 겁니다. 둘 다시 비비고 자, 요번에는 손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아 신발을 그렇게 이거 편하게 앉아도 돼. 아, 네. 저는 이 자세가 안 되더라고요. 아, 나중에 하게 돼. 아. 근데 유연을 지면 하게 돼. 아. 자, 이렇게 가 한번 쭉 해갖고, 네. 어머니 계속 전까지 네. 들어가는 명상을 할게요. 태양 명상, 태양 바라보면서 사랑의 어머니가 나를 어루만지라 생각하고, 이제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여기 왜 왔음에부터 해서 각오로 유추에 들어갑니다. 손 후반에서 들어간대요.
가지고요. 그분들 유족으로 숨을 들이마셔서 이 백회에 들어갔죠. 숨 들이마시면서 백회로 올라가고 숨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아까 목금, 아까 코로 이렇게 막으면서 했죠. 막으면서 했는데 이제는 의념으로, 생각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항상 태양 명상할 때 우리 김홍 선생님이 늘 가르치는 거 있죠. 내가 있다. 내가 있구나. 내가 현존하는구나. 세상에.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본성에 대한 자각이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부터 숨 들이마시고 쭉 백회로 뚫고 올라갔다가 쭉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오른쪽 빠지면서 내가 있구나. 내가 현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한 번 더. 왼쪽부터 끌어올리고 끌어올려야만 장기까지 끌어올려야만 위로 올라가요. 쉬운 일은 아닌데 고급 과정인데 한번 생각이든 연습은 한번 해보고 가요. 다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숨 내고 오른쪽으로 숨 들이마시고 오른쪽으로 숨 들이마시고 숨으로 호흡하는 건데요. 자, 합장하고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면서 밖으로 쭉 가고 다시 여기서 숨 갖고 들어오고 들이마시고 들어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자리 바꿔서 돌려서 태양 보시고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숨 내 몸으로 해서 숨 들이마시고 들어앉으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합장한 상태로 다시 처음 상태 들이마시고 원근에 다시 앉고 다시 앉고
1박 2일 처음 끝나고 예. 명상 아침 태양 명상 후에 네. 날씨가 어때? 따뜻하고 좋죠? 아, 너무 따뜻합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정말 편안해요. 저는 어제 밤에 제 방에 불을 끄고 밖에가 이렇게 방에 불이 켜져서 밖에가 안 보이잖아요. 방에 불을 끄니까 밖이 환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그때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텅 비어 있을 때만 보살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그렇죠. 예. 내가 비워야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밖에가 보이지 않았구나. 이게 또 직장 생활 해야 될 텐데. 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노력하겠습니다. 늘 태양은 함께 있어요. 태양이 아침에 뜨고 사라지는 게 태양은 원래 그 자리 있고 우리 지구가 돌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텅 빈 충만이에요. 사실은 텅 비어 있지만 풍족한 거, 충만된 거. 그리고 어제 과일식만 일식 했는데 어땠어요? 아직까지도 배가 안 고픕니다. 선생님. 안 고프지? 예. 어제 진공 선생이 그 약초, 예, 약초 과일 넣고 이제 즙 한 잔 마셨죠? 못 느끼니까 어딘가에 공허한 가짜 배고픔이지 않았을까. 그래. 예. 보통 보면은 조미료나 약간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사람이 혀가 중독돼 있어서 몰라요, 감각에. 그래서 미세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지고 과일식만 길게 해도요 감각이 예민해져요. 식당 음식이 생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 생채소라 요즘 옛날에는 상추 같은 거 겉절이 같은 게 음식이 많았는데 요즘 식당에 가도 그런 게 거의 없고 다 볶은 거 다 나물 무치고 뭐 이렇게 끓인 거 이런 거니까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말이죠. 그 김치 뭐 하나 정도가 살아있는데 그거는 빚은 주고 있거든요. 오래 겉절이 오래 돼버렸기 때문에 유산균은 있는데 그 빛은 없는데 그래서 과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빛이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얼굴 톤부터 밝아져요. 모자 안 쓰고 일을 했는데도 내가 영상을 처음에 초기 영상을 보는데 밝아 내가 그 내가 놀란 거야. 왜 그럴까라고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 먹는 음식에서 그게 있었던 걸 이제 알게 되면 빛을 먹었던 거지 과일이나 생야채를 거의 먹고 살았거든. 이렇게 통으로 그냥 껍질째 먹고 그게 이제 습관화 됐는데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돼도 금방 회복이 됐던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 따뜻한 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공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일하고 나서 항상 찬물에다가 항상 씻거든요. 직장인들은 화장을 해서 막잖아 모공을. 근데 화장을 안 한 사람들은 바로 찬물로 씻고 할 수가 있거든요. 늘상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폐가 가슴 밑에 있잖아요. 가슴 밑에 딱 보호하고 있잖아요. 여자는 특히 공기 좋은 데서는 깊은 호흡을 하는데 공기가 나쁜 데는 또 너무 또 많은 호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돌아가서 이제 행복한 시간 보내고 많은 걸 얻어가는 하룻밤 자고 갈 거라 생각도 못했고 아침에 뭐 일하실 거는 간단히 없습니까 선생님? 여기 이제 상추씨 좀 뿌릴까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뿌리고 이제 우리 갑시다. 네. 모두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별로 할 게 많이 없어요. 뭐냐면 이렇게 좀 골만 골라요. 약간 이런 것만 풀만 좀 이렇게 빼고요. 이렇게 하고 네. 이쪽에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씨 뿌릴 거라. 아, 예.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아. 네. 긁어주면 돼요. 네, 긁어줘. 갈식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겉절이 이 생으로 좀 드시는 것도 괜찮으시죠? 네, 괜찮지. 그렇게 상추 하잖아. 네, 상추. 이게 얼마나 있으면 올라와요? 이게 물이 좀 비가 오 좀 이렇게 하면 좀 잘 올라오는데 이게 물이 없어갖고 Thank you.
선생님 아직 일이 아직 안 마쳤나? 네, 시간이 됐는데 왜 아직 안 오시지? 선생님!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아유, 노동 끝에 우리가 맛보느냐. 아이고야. 와, 아이고야. 응? 배고프다 먹으니까 이거 아주 최고 맛이지. 아, 환상의 맛이지. 그 천연당이 이렇게 설탕보다 더 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아침은 지금 전혀 먹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스님. 예, 진짜 인식하고 있습니다. 몸이 좀 가벼워졌는데 계속 야근을 하니까 이제 먹는 게 저녁에 한 6시 조금 넘어서 먹게 돼가지고.